지금의 진가는 게임업계의 버크셔 같은 회사거든요. 진가는 진가 라이브를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 페이스북에 있는 진가의 모든 유저를 진가닷컴으로 몰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진가 게임에 진가닷컴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교류가 되거든요. 왔다 갔다 되거든요. 여기서 플레이하면 프로모션을 엄청 주겠다라고 하면서 광고와 프로모션을 엄청 때려요. 그러면서 진가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의 게임들을 모두 진가닷컴으로 몰겠다 이러면서 진가 라이브를 선언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진짜 게임업계에선 진짜 엄청났어요. 지금 저희가 이건 마치 지금 저희가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싸움을 보는 느낌인 거야. 진짜 정확히 이 느낌이야. 진가가 진짜로 에픽게임즈만큼 큰 회사고요. 페이스북은 진짜 애플만큼 단단한 플랫폼이잖아요. 에픽게임즈가 애플에서 나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엄청 전략적으로 진가는 정말 팀 스위니만큼이나 똑똑한 우리 마크 핑커스 형님이 진가 라이브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의 이주를 선언하셨죠. 그래서 이때 라이브를 선언하자마자 5월 8일에 라이브를 선언하자마자 엄청나게 이 프로모션과 광고를 내뿜고요. 페이스북도 이제 타기 시작했죠. 타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진가와 페이스북에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정말 며칠 후에, 11일이 지난 후에 페이스북과 진가가 5년의 파트너십을 맺어요. 근데 파트너십의 내용이 사실 되게 애매하긴 해요. 뭐냐면 첫 번째, 30% 수수료 낸다. 두 번째, 내가 페이스북 독점 게임을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선언을 한게 아니라 그냥 진가가 진 거잖아. 진가가 진 건가? 죄송해요. 진가가 진 건가 싶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면에는 다른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당시엔 밝혀지지 않았고 나중에 밝혀진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 페이스북이 진가에게 일정 수준의 유저를 몰아준다 라는 이면의 합의가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공개가 됐어. 근데 이 당시에는 1번과 2번만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이거 진가가 미친 거 아닌가? 이거 진가가 왜 이런 거를 왜 굳이 하지? 라고 했는데 진가는 결국 이 중에서 30%도 낼수 있는데 이거 사라지면서 몇 천만 명이 날아간 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진가는 페이스북한테 유저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받고 싶었고요. 그래서 30%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유저를 일정 수준 이상은 받고 대신 독점까지 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낸 거죠. 그러니까 유저를 받으니까 이 당시에 진가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진가가 하도 그 카피캣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피시 빌리라는 것도 또 카피캣인데 이것도 유저들이 이거 너무 카피캣이다. 페이스북아 이거 카피캣 좀 없애라라고 하니까 페이스북에서 이 피시 빌리를 닫으면서 다음부터 제발 오리지널 좀 내라. 제발 진가야. 제발 너 지금 창업한 지몇 년째인데 아직도 오리지널을 안 내니? 이러면서 제발 좀 오리지널을 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진가가 2007년에 창업하고 처음으로 09년에 매출이 1,500억인데 처음으로 오리지널 게임을 내요. 처음으로 오리지널 게임 1호를 내요. 1호. 뭐 포커도 오리지널 게임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건 이제 포커니까 포커는 뭐 남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진가가 남들 걸 베끼지 않은 순수히 자기만의 게임을 낸첫 번째 게임을 내요. 그래서 여기에 개발진과 거의 모든 노동력을 다 투입하고 2010년도 6월에 프론티어 빌리지라는 걸 출시해요. 지금은 이게 파이오니어 트레일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대박이 납니다. 앞에 것만큼 대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이후에는 페이스북이 피드를 줄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계약 맺은 유저 수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 대박은 아닌데 그래도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2천만 명까지 올라가요. 하루 사용자 수 기준으로는 600만 명. 엄청난 거예요. 이 피드를 없앤 거예요. 피드 게임 많이 없애놓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가도 오리지널을 만들면 됐던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남들을 베껴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박을 난 이후에는 진가는 이제 오리지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진가의 개발비가 엄청 상승하기 시작해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피드를 제대로 안 주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피드를 한 번에 빼지 않았어요. 되게 차근차근 뺐거든요. 그래서 막 진가가 애 같아서
게임 퀄리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게임 퀄리티를 높인다는 말은 개발비를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 말은 여기에 쓰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2010년이잖아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이폰. 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핑커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폰이 socially enabled devic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셜처럼 할 수 있는 거다. 소셜처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SNS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10년도에 우리나라도 아이폰 게임이 12년부터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아이폰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냐? 첫 번째, 진가가 점점 오리지널의 비중을 높이면서 개발비가 여기에 집중이 돼서 모바일까지 쓸 개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비도 마찬가지고 모바일까지 쓸만한 여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페이스북하고 계약할 때 유저를 받으려면 독점이었잖아요. 이게 당시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저를 받으려면 독점이어야 되는 게 당신은 괜찮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폰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에 있는 걸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야. 페이스북에 있는 거는 페이스북에 독점을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못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독점으로 주기로 했는데 페이스북에. 그래서 진가가 모바일에서 선택한 전략은 인수였어요. 인수. 그래서 진가는 이때 딱 이 전략을 내요. 페이스북에는 오리지널을 개발하고 모바일에는 인수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2010년도에만 그러니까 원래 인수를 많이 하셨던 분이었으니까 원래 핑커스가 이 마피아 워드 인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원래 투자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바일에서 인수를 하는 전략이 핑커스에게는 맞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2010년에 11개의 회사를 인수해요. 2010년 이전까지 인수권은 진짜 그냥 개발사 인수한 거. 팜비를 만들 때 개발사를 인수해서 만드는 거예요. 9명짜리. 그거 인수한 거 말고는 진가는 인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10년도에 11개를 인수해요. 그 중에 2010년도에 가장 컸던 인수가 이제 단어 맞추기 게임. 당시에 아이폰에 1200만 다운로드였던 게임을 600억을 주고 인수를 해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10건은 다 엄청 소규모, 막 한 10억 언저리, 막 이 정도의 되게 작은 규모를 인수했고 이것들은 다 실패로 끝나요. 그러고 나니까 2011년도에도 계속 인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 맞추기 게임은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잘 돼요. 지금까지도 진가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수하고 나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핑커스가 생각한 게 아, 이런 짜잘한 거 하지 말자. 짜잘한 거 하지 않는데 이런 SNS 풍에 이런 바이럴 SNS 이게 진가의 장점이잖아요. 이런 풍에 모바일 게임을 인수하자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인수한 게 드로우 썸띵이죠. 드로우 썸띵 무려 2천억을 주고 인수했어요. 드로우 썸띵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암내가 나니까 이거는 암내입니다 라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두 명이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걸 그려놓으면 상대방이 이건 암내 이렇게 쓰면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뭔가 그리고 얘가 맞추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유저가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이었어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유행이었어요. 이거를 2천억에 인수를 해요. 근데 요 드로우 썸띵이 사실은 이게 PC에도 있던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캐치 마인드라고 있었는데 이 드로우 썸띵을 만든 이 개발사 오마이갓 팝도 PC에서는 드로우 마이띵이라는 걸로 이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PC 모바일로 옮길 때 이상하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모바일은 이게 야해서 이게 야해서 실제로 이 PC에서 이거를 할 때 정말 마이 씽을 드로우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이게 이름이 드로우 마이 씽이라서 마이 씽을 이거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셔도 돼요. 실제로 PC 때 이제 드로우 마이 씽이기 때문에 마이 씽을 드로우하는 사람이 많았대.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름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해서 모바일로 옮길 때는 이제 썸띵으로 바꿨어요. 이제 썸띵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그냥 요 정도로 바뀐 거지. 그 전에는 이제 마이 씽을 드로우 이게
드로우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사람들이 참 대단해. 창의적이야, 창의적이야. 어떻게 여기서 마이싱을 드로우할 생각을 하지? 아 참. 그래요. 이해 못하신 분은 넘어가셔도 좋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한동안 잘 되다가 사실 이건 팍 꺾이긴 했어요. 팍 꺾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핑커스는 작은 거를 인수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 핑커스는 이제 모바일에서는 인수라는 전략밖에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작은 거는 열댓 개, 막 2011년도에도 몇십 개를 또 인수했거든요. 2011년 12월에도 거의 2011년에서 12월 동안에도 또 한 열댓 개를 또 인수했어요. 작은 거로 또 근데 작은 것들은 계속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 썸띵도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핑커스는 이제 중대작을 좀 인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엔 정말 중형을 인수합니다. 중형 6천억짜리 CSR 레이싱. 이거는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CSR이 iOS에 나오고 나서 iOS에 나오고 나서 파장이 불었어요. 그 전에 레이싱 게임은 갑자기 다 쓰레기가 돼버렸어. 왜냐면 그래픽이 너무 넘사벽, 그냥 PC 콘솔 수준의 그래픽이 나왔다 라면서 그냥 넘사벽이 돼버렸어. 넘사벽이. 근데 이때 진가가 이 CSR을 6천억에 인수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2014년 1월까지 갔잖아요. 페이스북에 피드에서 지우는 게 점차 심해진 거예요. 분명히 유저를 몰아주는 계약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저는 조금씩 몰아주긴 했어. 하지만 페이스북이 피드에서 게임을 지우기 시작하더니 게임 피드를 아예 따로 빼버렸어요. 근데 게임 피드를 따로 빼고 나서 누가 게임 피드를 보냐고. 게임 피드를 따로 빼고 나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스팸이라는 게 보이는데 약간 스팸 폴더 같은 느낌인데 이건 스팸 폴더의 느낌이거든요. 누가 봐도 게임 피드를 따로 뺐는데 누가 게임 피드 들어가 보냐고. 근데 페이스북이 피드를 점차 지우더니 게임을 게임 피드로 빼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징가가 매출이 다 떨어졌어요. 징가 포커는 괜찮아. 징가 포커는 그 전에 웹이랑 여기랑 좀 분산해놓은 것도 있고 포커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징가 포커는 괜찮은데 나머지가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핑커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바일에서 이걸 도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1000억의 대작을 인수하는 엄청나게 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CSR. 정말 iOS의 레이싱 게임계를 뒤흔들었던 CSR을 하고 특히 이 CSR이 핑커스 눈에 딱 꽂혔다고 제 개인적으로 뇌피셜로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완전 프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무료인데 돈을 버는 메인 모델이 뭐냐면 이 모바일에서 초반에 비즈니스 모델 기억하시면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회가 플레이가 가능한데 한 회가 8분마다 한 회씩 차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SMS에 홍보하면 하나가 또 차고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애니팡 이런 게 다 이 모델이었죠. 이 모델이 이 정도 중대작에 들어가 있는 게 친구 초대 이 정도로 그래픽이 정말 넘사벽으로 뛰어난 대작은 아니고 한 중대작 정도거든요. 대작까지는 아니에요. 한 중대작 정도로 엄청난 게임에 무료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제 뇌피셜인데 근데 핑커스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핑커스는 이런 SNS 좋아하잖아. 이게 모바일과 SNS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북 게임이 사그라드는 그 시점에 이거를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인수와 발맞춰서 핑커스는 CEO를 내려놓습니다. 사실 핑커스는 2014년도에도 한번 CEO를 내려놨어. 내려놨는데 다 내려놓고 나서 2014년도에 CEO를 내리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한번 차려봤거든요. 이거 차리려고 내려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가가 그냥 다시 사갔어. 1달러에 1000원에. 그래도 참 양심적이야. 그래도 사람이 참 양심적인 게 나름 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만들 때 돈이 들었을 거잖아. 근데 이 1000원에 이제 진가에 다시 팔고 나서 다시 CEO로 복귀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계속 진가를 경영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이제 그전에도 내려놓은 건데 이번엔 진짜 내려놓겠다. 이번엔 진짜야. 나 믿어줘. 이러면서 이제 CEO에서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핑커스가 경영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핑커스가 믿고 경영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이 프랭크 형님을 하는 이 시점이 저는 왜 이렇게 CEO를 바꿨냐고 생각하냐면 이때부터는 진가는 중대형 게임을 인수하고 유지
업데이트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전에는 웹게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페이스북 게임이어도 어쨌든 웹게임이야. 개발 수준이 낮아도 괜찮아. 근데 CSR 봐봐요. 그래픽 넘사벽이잖아. 이런 중대형 게임을 인수한 거라니까요. 필요한 건 개발력이에요. 개발력이 필요한데 핑커스 형님이 내뱉은 말들이 있잖아요. 핑커스 형님이 내뱉은 말들이 있잖아. 그래서 징가의 개발자들이 안 와요. 징가가 이렇게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를 모으기 위해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징가는 다른 큰 개발 회사들과는 다르게 이 정도 규모가 개발력이 생각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뇌피셜인데 개발자를 모으기 위해서 CEO를 넘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중대형을 인수하고 이 중대형이 폭발하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CEO를 넘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꾸준히 경영하고. 제 뇌피셜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맞춰서 그 전에는 징가의 페이스북 게임이 다 없어지고 징가 포커, 도박 이것만 남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 중대형이 높아지면서는 갑자기 모바일이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CSR을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CSR이 2016년도에 CSR2를 안드로이드와 iOS에 동시에 내보내거든요. 2016년 이전까지는요 도박판이었어요. 징가포커, 징가슬롯 도박판이었다가 여기서 팍 치고 들어오면서 2위까지 올라가는 게 CSR2. 인수 잘했어요. CSR 인수 되게 잘했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나니까 핑커스 마피아 워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 괜찮으면 그 전략 계속 쓰잖아요. 요거 보니까 인수다. 이제 중대형 인수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3천억을 들여서 유저가 꽤 많이 있던 그램 게임즈라는 회사, 이 멀지 드래곤스라고 이 모바일에서 엄청나게 유저를 모으고 있던 게임이 있었거든요. 핑커스가 그거를 그냥 바로 사요. 그리고 사고 나니까 이 멀지 드래곤이 빡치고 올라가서 징가와 CSR2와 멀지 드래곤이 1, 2, 3위를 이렇게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인수했던 이 머지 드래곤도 엄청나게 잘 되고 나니까 바로 무려 8천억을 들여서 엠파이어스 앤 퍼즐스라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대작이거든요. 이거를 인수하게 돼요. 이거 보시면 이거 되게 옛날 게임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최근에 인수했어요. 2008년 12월에 인수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빵 뜨는 게 얼마나 빵 떴냐면 머지 드래곤과 CSR2가 결국 징가포커를 이겼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이렇게 작아 보일 정도로, 이거 매출 기준이에요. 매출 기준 이렇게 작아 보일 정도로 엠파이어가 빵 떠요. 그 전에 이거 징가포커 하나 있었잖아요. 징가는 페이스북에서 게임 피드를 빼고 나서 요거 징가포커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인수한 것들이 그 위를 이렇게 장식해줘요. 저거 경호 퍼즈도라 카피 아닌가요? 네, 카피 맞아요. 저게 그 경호에 경호라고 우리 또순 형님의 동생이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이 게임이 퍼즈도라인데 이게 엄청 잘 됐어요. 글로벌리 엄청 잘 돼서 한때 일본의 게임 시총 1위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뱅이 이 경호를 인수하죠. 그리고 소뱅이 이 경호를 인수하자마자 퍼즈도라가 말아먹었어요. 소뱅이 인수하자마자 퍼즈도라가 얘 도라? 이러면서 점유율이 확 떨어지더니 매출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더니 소뱅은 매출이 줄으니까 경호를 다시 팔았어. 근데 이 3x3와 이 RPG를 이 결합하는 이 장르가 살아있었거든. 이 경호는, 이 퍼즈도라는 우리 또손 형님이 인수해서 동생이 만들어 놓은 거 또손 형님이 인수한 다음에 매각하고 이러면서 말아 드셨고 또손 형님도 조금 말아 드셨고 매각하고 더 말아 먹었어요. 또손 형님과 그 다음 사람이 말아 먹었는데 이 3x3와 RPG를 같이 하는 그 장르가 살아 있었다고. 그 장르를 엠파이어 앤 퍼즐스가, 징가가 아니에요, 엠파이어 앤 퍼즐스가 여기를 치고 올라가면서 매출을 엄청 끌어올렸고요. 이 끌어올르는 이 상승 곡선에 징가가 산 거죠. 징가가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징가의 매출은 새로 인수한 게임들이 이렇게 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징가는 2014년 CSR을 인수하고 2016년 CSR
2가 나오는 딱 이 시점부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진가의 진가는 2010년과 2016년으로 나누는데 그 전에는 페이스북의 시대였고요. 페이스북으로 올라갔다가 페이스북과 격돌을 하면서 모바일을 했는데 안 되는 쪽으로 하다가 16년부터 완전 모바일 인수로 가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진가를 바라보시는 건요, 게임 회사가 아니에요. 게임 회사가 아니고요. 게임 투자 회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게임 인수 회사예요. 이 말은 게임 업계에 그들이 그렇게 외치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게임 업계에 버크셔 같은 느낌의 모양을 꿈꾸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핑커스가 투자를 잘해. 그 지금 진가는 게임 인수 회사인데 핑커스는 투자를 잘해. 핑커스는 엔젤 투자도 엄청나게 잘했고 페이스북에서 첫 번째로 하려던 게임도 마피아 워 같은 완전 보석을 알아보고 투자하려고 했고요. 모바일로도 오자마자 인수한 것들이 게 이 진가라는 회사를 다시 살렸어요. 그러니까 핑커스는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하고 투자를 잘하는데, 투자를 잘하고 인수를 잘하는데 이제 진가는 인수 회사가 됐어요. 괜찮죠? 진가가 괜찮은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진짜 최근에 이것 때문에 게임업계의 1위로 올라간 건데 피크게임즈라는 터키 회사를 인수해요. 이게 3x3인데 3x3의 대작이 하나 있어요. 토이 블라스트라고 지금 얘가 나온 이게 3x3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애니팡이에요. 애니팡. 이게 여전히 미국 게임 순위의 상위권에 있어요. 20위권에 있어. 엄청 순위가 높아요. 이 대작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이퍼 캐주얼, 이렇게 엄청나게 캐주얼한 게임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피크 게임즈라는 회사가. 그래서 진가는 이 게임을 2조에 사요. 2조에. 와, 이거는 나름 진짜 큰 배팅이다. 진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2조에 사요. 2조에. 이 배팅이 진짜 볼만해요. 이 배팅이 사실 진가의 이 다음을 판단할 수 있어. 근데 그 전에 진가의 배팅이 딱 한 번, 요 드로우 썸띵 때 한 번 실패하고, 이 나머지 요 낱말 맞추기 게임 있잖아요. 낱말 맞추기 게임 아직도 있잖아. 여기 이거 낱말 맞추기 게임이거든요. 아직도 매출 순위에 있어요. 낱말 맞추기 게임 아직도 잘 되고요. 이거 지금 진가 매출 중에 2위고요. 이거 지금 진가 매출 중에 1위예요. 그러니까 핑커스가 대작으로 인수했던 모든 게임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들였던 모든 게임들이 이 드로우 썸띵 하나 빼고 다 잘 됐어요. 그것도 엄청 다 잘 됐어. 진짜 투자자로 치면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잘 됐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 핑커스의 배팅인 거지. 이 배팅 좀 볼만해요. 이 배팅 좀 볼만해. 그리고 주가는 그걸 화답하듯, 주가는 그걸 화답하듯, 제가 아까 2016년부터 이게 2012년인가 그렇거든요. 이때 페이스북에서 나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되고요. 2016년부터 CSR2가 나오면서 완전 모바일 대작 게임을 인수하는 걸로 전향했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 주가는 360%가 상승했어요. 그만큼 주가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가는 완전 포커스가 모바일의 중대작을, 유저 기준으로 중대작을 인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개발도 하거든요. 직접 개발은 예를 들면 팜빌 3 같은 프랜차이즈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개발했을 때 개발비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극소의 영역만 개발을 하고요. 대부분은 인수의 전략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는 당연히 대표인 이 사람이 할 거잖아요. 뭐 CNBC가 됐건 블룸버그가 됐건 이 대표를 인수할 때, 아 그 이 대표하고 인터뷰할 때 어떤 질문을 모두 하냐면, 다음 인수하는 건 무엇입니까를 다 질문해요. 마치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한테 다음 인수할 것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는 것처럼, 지금 CNBC와 블룸버그가 진가 대표를 인수할 때 그 인터뷰할 때 보면 다음 인수할 게 뭔지를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의 진가는 게임을 인수하는 게임 업계의 버크셔 같은 회사거든요. 진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버크셔예요. 근데 내가 왜 아직도, 제가 지금 이걸 말하면서 왜 계속 우리 새로운 프랭크 형님이 아니라 핑커스가 이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에 말했죠. 2014년도에 한번 CEO를 내려놨어요. 핑커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15년도에. 16년도에 내려놨어.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18년도에 게임 메이커, 그러니까 이게 진가죠, 진가. 진가에 다시 스태핑 백,
뒤로 물러섰다. 마크 핑커스가 징가에서 다시 뒤로 물러섰다. 아니, 이미 한번 CEO 갔다가 오고 이번엔 진짜 CEO 준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진짜 물러섰다 라고 하면서 기사가 났어요. 이게 무슨 기사냐 라고 보면, 진짜 우연히 다행히 우리가 이거 한번 했잖아요. 와, 내가 일부러 짠 것처럼 이걸 내가 한번 했더라고. 내가 짠 것처럼 이걸 한번 했어. 경제적 가치와 의결권의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야, 내가 이걸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이걸 했어. 그래서 진가의 상장은 클래스 A예요. 클래스 A고 클래스 B와 C는 B의 90%와 C의 100%는 우리 마크 핑커스 형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요거는 7배인데 요거는 70배. 의결권은 70배. 70배. 요거 7배로 조금 부족해서 요거 70배를 따로 만들었어. 그래서 마크 핑커스 형님은 경제적 가치로는 10%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의결권은 72%를 갖고 계셨어요. 야, 이런데도 딴 사람한테 맡겼다고? 의결권 72%를 가지고 있었는데 딴 사람한테 맡겼다고? 근데 요 기사가 뭐냐면 마크 핑커스가 요거를 클래스 A로 다 바꿨어요. 이거는 괜찮은 결정이에요. 2018년도에 마크 핑커스가 이걸로 다 바꿨어요. 나의 뇌피셜은 이때 바꿔서 지금. 그래서 그 핑커스는 의결권이 6.8%거든요? 경제적 가치도 6.8%고? 지금 진가는 클래스 B와 C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 2018년도까지 있다가, 2018년도에 우리 핑커스 형님이 멋있게도 이 두 개를 다 A로 바꿔주는 바람에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때는 진짜 손을 뗄라 그랬어. 진짜 손을 뗄라 그랬어. 근데 이때 손을 뗄라고 하니까 2018년도에 이렇게 잘 되네. 2018년 초에 진짜 손을 뗄라고 보니까 2018년도에 이렇게 잘 돼.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내 뇌피셜인데, 2018년 4월에 그 진가의 애니얼 리포트에서 그 마크 핑커스를 설명한 자료예요. 사업보고서에서 마크 핑커스를 설명한 자료가 2008년 4월은 이거 하기 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기 전이에요. 이그제큐티브 체어맨, 그러니까 활동하는 회장이다 라고 했어요. 활동하는 회장이다 라고 마크 핑커스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2019년 4월에는 활동하지 않는 체어맨 회장이다. 회장은 회장인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회장이다. 이거는 경영에 참여한다는 뜻이거든요. 경영에 참여하는 회장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4월 이전까지는 빼박이야 그냥. 아, 의결권도 다 갖고 있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근데 2009년 4월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회장인데. 근데 2020년? 올해 4월에 뭐라고 나왔냐면, 갑자기 요걸 다 빼버리더니 그냥 회장이래. 그냥 회장이래. 이 경영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를 이전에 두더니 그냥 회장이래 갑자기. 그러더니 예전에도 그냥 회장이었다가 요 기간만 짧게 경영에 참여하는 회장이었다가 2016년부터는 그냥 회장이었다. 이렇게 바꿨어, 이름을. 그전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자기 자신을. 근데 갑자기 그냥 회장이래.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런 게 은근히 법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거 밝히는 게 은근히 법적인 요소가 돼요. 나중에 주주소송이 들어오고 이럴 때. 그래서 이건 나의 뇌피셜인데 이때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클래스 B와 클래스 C를 A로 바꾸는 그 남자다움을 보여줬을 땐 진심이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갑자기 너무 아까운 거야. 회사가 또 잘 되니까. 진가가 지금 진짜 잘 되거든요? 뉴스 쳐보시면 진짜 진가를 칭찬하는 일색의 뉴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 핑커스가 인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되셨죠. 우리 회장님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개인 최대주주의 회장님이세요. 진짜 최대주주는 ETF니까 실질적인 최대주주예요. 최대주주의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은 우리
핑커스 형님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핑커스 형님이 하고 있지 않다면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 핀 회장님께서 마치 워렌 버핏처럼 인수에 관여해 주셔야 이제 진가는 게임 인수하는 회사니까 게임을 인수해서 글로벌로 퍼뜨리면서 업사이드를 가져가고 운영을 잘하면서 만들어가는 회사니까 인수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핀 회장님은 투자 잘하는 건 검증됐거든. 게임 투자 잘하는 건 진짜 검증됐거든요. 이 정도면 검증됐잖아. 이 정도 히스토리가 어딨어. 진짜 몇 개 인수 안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치고 있는데 검증됐잖아.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우리 핀 회장님이 아직 회장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건 저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저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핀 회장님께서 계속 이거를 참여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만약 참여하고 계시는 거라면 저는 진가를 되게 아직까지도 재밌게 봐왔거든요. 되게 재밌게 볼 거고 만약 우리 핀 회장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랭크 대표가 하고 있다. 우리 프랭크 대표가 하고 있으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프랭크 대표님이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핀 회장님이면 아 진가는 그래도 관심있게 봐볼만 하자. 이게 게임업계 버크셔 같은 느낌으로 요런 컨셉으로 한번 성장해볼 수 있는 괜찮은 요소를 갖췄다 라고 생각해요.